네. 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셨어요. 대전에 비가 많이 왔죠? 저희도 청주에도 비가 많이 와가지고 물폭탄을 맞았습니다, 밤새. 그래서 다행히 작년에는 비가 많이 와서 아파트 잠겼어요. 완전 잠겼어요. 그래서 난리 났죠. 승강기 잠기고 비상발전기 잠기고 안에 소화 펌프 다 잠기고 급수 펌프 다 잠기고 막 난리 났습니다. 비상발전기까지. 근데 여기 대전 어떤지 모르겠네요. 제가 아는 소장님이 좀 난리가 났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아주 자세하게는 못 들었습니다. 근데 비가 피해가 보면 우리 법에 보면 차수판 설치가 1만 제곱 이상에는 설치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게 강제가 됐어요. 저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차수품만 있었으면 침수가 안 되는 건데 예, 그런 부분인데 법으로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교재 203페이지부터 203페이지 한번 펴실까요? 203페이지부터 마지막까지 203페이지부터 마지막까지 229페이지까지 있죠. 229페이지 까지 있고 1교시, 2교시는 그렇게 하고 3교시에는 문제풀이 지금 보충자료 나간 거 그거에서 마무리하고요. 중간에 제가 비교학습 자료 드린 거 있죠? 그거 여기 삽입시켰어요. 그래서 그거 좀 보고 하면 오늘 시간 할 거 없고요. 자, 첫 번째 수정할 게 있어요. 수정할 거. 여러분 교재 수정할 거 요거. 이 169페이지 한번 보세요. 제가 강의를 할 때 169페이지를 이게 바뀌었어요. 169페이지 환기설비, 자연환기설비에 5번. 이게 지금 우리 교재에는 5번에는 50%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 60%로 바뀌었어요. 요거 169페이지에 자연환기설비 기준에 5번에 중량법으로 측정하여 60% 확보해야 된다. 여기 50%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 교재에 60% 되어 있고 수정하시고요. 또 하나. 자, 170페이지. 다음 페이지에 기계환기에 뭐가 바뀌었냐면 8번이 바뀌었어요. 8번에 저희를 보면 60% 되기 40%로 바뀌었어요. 이 조문 자체가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이제 퍼센트만 기억해서요. 40%로 바뀌었어요. 요거 수정 좀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169페이지에 자연환기설비 5번 그게 50%가 바뀌었죠. 그 다음에 170페이지에 기계환기설비 환기 기준에 8번 보면 60%가 40%로 바뀌었다. 이거 한번 체크 좀 한번 해주십시오. 자, 오늘은 환경설비 203페이지를 요약을 하고 문제풀이로 갈게요. 자, 환경관리. 자, 환경관리, 아파트에서 하는 환경관리입니다. 환경관리 크게 의미를 안 둬요. 많이 소독적이 많이 의미를 두는데 보시면 환경관리에 보면 폐기물 관리법이라는 게 있어요. 폐기물 관리법에서 소독은 다섯 가지로 하나라고 정의가 돼 있어요. 첫 번째 보면 소독, 그냥 소독. 두 번째는 증기소독, 소각이죠. 소각 첫 번째 태우는 거. 두 번째는 증기소독. 그 다음 세 번째는 끓는 물 소독, 네 번째 약물 소독, 다섯 번째 일괄 소독. 근데 여기에 두 개가 많이 나와요. 지문으로 나오고 가로놓기도 나오고. 자, 먼저 끓는 물을 먼저 볼게요. 끓어야 증기가 되죠? 먼저 물을 끓어야 증기를 될 거 아닙니까? 자, 증기를 먼저 보죠. 끓는 물을. 끓는 물을 보면 30분 이상 100도를 넣어야 끓고 30분 더 하면 증기가 돼버리죠. 그죠? 수치가 이게 헷갈리더라고. 그래서 요 지문이 많이 나와요. 보시면, 소독에는 다섯 가지가 있다. 다시 한번 소각, 증기소독, 끓는물 소독, 약물 소독, 일광 소독인데, 그 중에 끓는물 소독은 소독할 분은 30분 이상 100도씨에서 살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30분을 더 하면 이게 뭐야? 끓었으니까 이제 증기가 돼버리죠. 증기소독은 1시간 이상, 그죠? 30분에 30분 더 하니까 1시간 이상, 습별 소독을 한다는 거죠. 요 개념 한번 잡으세요. 요게 지문으로 나옵니다. 요 구분. 아니면 요게 1시간이나 30분 헷갈려요. 여러분들. 실제 보시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 끓는 물은 30분. 더 30분 하면 증기가 되어버리죠. 1시간. 100도씨를. 습별 소독을 한다. 이렇게 하시고, 소각은 5가지가 있다.
요즘은 가볍게 넘기시면 될 것 같아요. 소독, 소각, 증기소독, 끓는 소독, 약물, 일광소독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매개곤충 방제예요. 이거는 뭐 크게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그렇게 중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아, 그렇지만 물리적 환경, 화학적 방법, 생물적, 요거 한번 보세요. 요거하고 요거. 지문 3번, 3번, 2번. 자, 살충제 처리된, 이게 기출문제 지문으로 나왔던 문제예요. 화학적 방법 중에 살충제 처리된 창문 스크린 모기장을 사용했을 때는 화학적 방법이고, 그 다음에 유충. 모기유충 서식에 미생물 살충했을 때는 생물학적 방법이다. 요 정도만. 옛날 과거에 지문 나왔던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들이 지금 소방이 나오면서 싹 사라지죠. 소방이 자꾸 문제 들어오면서 뭔가 죽어야 되는데 이기는 것도 지워지죠. 그렇지만 기출문제 나왔던 문제들이죠. 자, 보시고. 자, 소독 실시. 요거 좀 한번 보셔야 돼요. 그러면 소독 실시한데 기준이 뭐냐? 기준. 300세대 이상이에요. 의무관리 아니에요? 자, 300세대하고 의무관리 이제 구분되죠? 의무관리? 기본 300세대. 150세대? 그죠? 되죠? 구분되죠? 요거는 뭐야? 의무관리 세대 아니에요. 300세대 이상. 얘는 뭐 해야 된다? 4월부터 9월까지. 10월부터 3일까지. 해야 되는. 뭐를? 빠진 것 같으네? 소독을 해야 되는데, 여기 하나 넣었죠? 여기 책에 없는데, 보시면, 4, 5, 6, 7, 8, 9. 6개월이죠. 3개월 한 번이니까 두 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10, 11, 12, 1, 2, 3, 6개월 한 번. 총 그래서 세 번 하는 거예요. 1년에. 요 질문은 1년에 세 번이나 한다. 보통 보면 실무적으로 분기별로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네 번 해요. 보통. 근데 여기는 법상으로는 소독 횟수는 어디? 대상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해서는 그 290세대 안 해도 되겠죠? 안 해도 됩니다. 299세대도 안 해도 돼요. 근데 의무관리단 말이에요. 거기는 안 해도 된다고요. 300세대 기준이에요. 요거 질문 잘 보셔야 돼요. 의무관리냐 300세대냐. 그리고 나서 요거죠. 요거 보시면 돼요. 3년. 3회 300세대. 일치를 하시면 되죠. 300세대 3회. 그리고 4월에서 9월까지 이래 3월에 한 번씩, 그 다음 6월에 한 번씩 이 정도. 이것도 지문으로 좀 나오면 여러분들 헷갈려 하십니다. 자, 실내 공기질. 요게 좀 여러분들 아셔야 될 부분들이 좀 있죠. 교재 204페이지. 실내 공기질. 자, 공동주택으로서 몇 세대? 100세대 이상. 자, 여기는 공동주택이에요. 아파트 연립 기숙사. 100세대 이상인 데는 뭐 하라고요? 실내 공기질 의회법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하랍니다. 뭐, 이 7가지를 세 군데서 측정해서 이 7가지 기준치가 있는데 이상 유무를 주민들에게 알려주고 어떻게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라. 큰 틀이 그렇습니다. 100세대 이상은, 공동주택의 100세대 이상은 어떻게? 7가지를 측정을 해서 그 공고 기준에 맞는지를 해서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입주자들은 며칠 입주 7일 전에 60일 동안 공고를 해야 된다. 자, 자세히 한번 볼게요. 자, 공고입니다. 잘 보이나요? 여기 잘 보이세요? 뒤에? 네. 한번 요 측정 한번 다시 한번 뒤에서 좀 볼 거니까요. 몇 번 볼 겁니다. 자,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공기질을, 실내 공기를 측정하여서 그 측정 결과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 제출하고 입주자에게 잘 보이는 곳에 공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며칠? 입주 7일 전에 60일. 자, 그리고 그럼 측정은 어떻게 할 거냐? 측정은 실내에서 하겠죠. 실내. 우리 소음 관리에서 실내에서 측정하실 때 얼마죠? 데시벨이? 소음 관리. 시공에서 65dB 미만으로 설정하고 실내 안에서 측정할 때 45dB이죠? 마찬가지로 얘는 실내 공기를 측정하는데 100세대인 경우 세 군데에서 측정하죠. 세 개소에서. 그리고 100세 추가할 때는 한 개소마다 하나씩 실시해야 된다. 요 질문도 한번 나왔어요. 다시 한번 보면 100세대의 경우에는 세 개소에 측정을 하고 100세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세대마다 한 개씩 한다. 자, 그러면
실내 공기질은 무엇을 하느냐를 보여줘. 일곱 가지죠. 자, 여기는 이름하고 수치까지 확인하셔야 돼요. 이름까지 하고 수치. 이게 주관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한 문장으로 나와요. 한 문장. 지문의 하나로. 실내 공기 측정 항목 중에서 벤젠은 30 이하이다. 이런 식으로. 아니면 210이다. 이런 식으로 한 문제 항목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유형은 그렇게 나옵니다. 자, 보시면 폼알데하이드. 폼알데하이드가 얼마? 210. 벤젠이 30. 톨루엔이 1000. 에틸벤젠이 360. 자일렌이 700. 스틸렌이 300. 라돈이 200. 근데 요번에 바뀌었죠. 라돈이. 요거 라돈 침대 아시죠? 시사성 있었던 거. 아마 요게 좀, 라돈이 요번에 바후이 바뀐 게 있어요. 그것도 요번 있어요. 제가 삽입해 놨는데, 교재 여기 계정에도 있어요. 자, 라돈이 200인데, 환경부 장관은 바뀌었어요. 몇 가지가. 그거 한번 체크 한번 하고. 다시 한번 보면, 일곱 가지인데, 어떤 항목? 폼 알데하이드가 210, 벤젠이 30, 톨루엔이 1000, 에틸벤젠이 360, 자일렌 700, 스틸렌 300, 라돈이 200으로 되어 있죠. 이거를 수치상 순서로 쭉 외우셔도 되고요. 여러분들 이제 편한 대로 외우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거를 측정한 결과를, 그런데 뭐예요? 잘 보세요. 측정한 항목 권고사항이에요. 권고기준이에요. 권고기준이란 거 한번 체크하세요. 권고기준이에요. 권고기준이고, 이 측정한 거는 어떻게 해요? 7일, 입주일, 7일 전까지, 7일 전까지 시장 문수에게 제출하고 나서 7일 전부터 60일간, 60일간 어디다가 공고를 해야 된다. 공고. 누가 할까요? 누가? 제출한 사람이 하겠죠. 그렇잖아요. 사업주체에서 하든, 누가 시공자 하든, 누가 제출한 사람이 하겠죠. 그죠? 예, 제출하고 하라. 여기 보면 제출하고 공고도 하라. 여기 관리주체라는 게 없죠. 예, 그거 한번 체크 한번. 제출하고 공고 같이. 자, 요거는 계속 나와요. 계속 나오니까 눈으로 보시고 암기하세요. 예, 눈으로 보시고 암기하십니다. 자, 소음 관리. 이거는 여러분들, 요거죠. 소음 관리는 보셔야 돼요. 요거. 방지 대책. 사업 주체는 아까 얘기했죠. 65dB 미만을 하고 뭐예요? 수린대 방지, 소음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되죠. 그죠? 65dB 미만일 때. 다만, 아파트는 6층 이상인 경우에는 예외죠. 그죠? 아파트 6층 이상인 부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거를. 그렇지만, 어떻게 할 거냐. 세대를, 문을 다 닫은 상태에서 45dB 이하로 만들고, 또 하나 뭐, 환기 설비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 이 두 가지. 예, 두 가지. 다시 한번 소음 방지 대책 수립은 사업 주체가 처음에 할 때는 공동 주체 안에서 65dB를 기본을 하는데 그것이 했을 때는 뭐 수린대, 방음대 설치해서 방지 대책을 하고 그래서 아파트 6층 이상인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닫은 상태, 창호를 닫은 상태에서 실내에서 45dB 그다음에 환기 시설을 해야 된다. 이런 것까지 보시면 되겠다. 자, 요거는 여러분도 안 보셔도 돼요. 이거는. 요거는 보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면, 요거 나오기 전에 이게 17회 때 나왔어요. 우리 이 기준이. 소음 관리가. 근데 요번에 공동주택 관리 층간 소음이 나왔죠? 그게 막 나오면서 얘가 좀 무용지물이 됐어요. 아파트는 개를 기준해요. 이건 전체, 소음 관리에 대한 전체적인 거예요. 옛날에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좀 나왔었어요. 근데 17회 때. 근데 지금은 요거로 바뀌었죠. 요걸 기억해 주세요. 요거. 층간소음. 요거는 임의규정이에요. 강행규정 아닙니다. 직접 층간소음하고 공기절단소음. 그죠? 요거 작년에 요 지문 나왔었잖아요. 요거. 57스라는 거. 그죠? 직접 층간소음은 1분 등가소음하고 최대. 공기는 5분 등가소음. 5분간 썼을 때. 그 다음에 57 기준에서 143. 45, 38, 52, 40. 그 다음에, 뭐, 조정. 이것이 기준인데, 층간 쌓았을 때 두 군데 가서 할 수 있다 그랬죠. 어디? 두 군데. 분쟁조정위원회. 그 다음에,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그죠?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위원회. 왜? 층간이니까 두 군데에서 아무 데 하라 이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라 그랬어요. 공동주택하고 분쟁. 요것이 이제 작년에 이제
가로눕기로 나왔죠, 지문이. 이제는 뭐요? 지문으로 나온다는 거, 지문. 지문으로. 요게 임의규정. 다시 한번 보면, 57, 43, 45, 마이너스 5 하면, 38, 52, 40. 두 군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죠. 전에는 요거 빠지고 환경인만 넣었었죠. 지문이 그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환경을 빼고 공동주택 하나만 넣는 경우도 있고, 두 군데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것도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여러분 지문이 다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치지 운영하라는 게 법이 바뀌었는, 법이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지문 보면 다 아시는 내용들이라 안 넣었어요. 자, 요거 하고, 수질관리 기본적으로 먹는 물에는 미생물에 한 거, 소독에 의한 거, 심리적에 의한 것들이 있는데요. 여기도 좀 바뀐 게 있어서 제가 지문 또 하나 가져왔어요. 먹는 물은 기본적으로 일반 세균은 100CFC, 그 다음 총대장은 검출되지 말아야 되고, 대장균, 분원성 대장균은 검출되지 말아야 되고, 잔류염소 3mm, 그 다음에 수소 농도는 5.8, 8.5, 탁도는 1NTU를 넘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요 지문도 자주 나와요. 다만, 상수도, 마을 상수도, 소금에는 0점을 넘지 말아야 된다. 요 지문도 마지막으로 좀 나옵니다. 요 지문 보시고, 더 중요한 거 있죠? 뭐냐, 여기 바뀌었어요. 요거, 언제, 6월달에 개정됐어요. 뭐가? 청소를 하고 나면, 저수지 청소하시죠? 저수지를 청소하고 나면, 최소한의 기준은 있는데 그 기준이 바뀌었어요. 자, 보세요. 위에 볼게요. 청소에 사용된 약품으로서 기준에 의해서 초과하지 않도록 언제? 청소한 후에 저수지에 물을 채운 다음에 이 기준을 가져가야 돼요. 청소한 후에 물을 담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기준을 해야 된다. 청소한 후에요. 이거는. 자, 기준이 이게 바뀌었어요. 0.1mm 이상, 0.3mm 이하. 그 전에 여기 없었어요. 그냥 0.3mm 이하라고만 됐었어요. 요번에 6월 20일. 그 다음에 수도하고 이건 탁도는 다 똑같아요. 1NTU, 폐하는 5.8, 8.5로 그대로 되어 있고요. 여기 하나가 우리 교재에 보면 3mm로 되어 있어요. 요번에 6월 27일로 바뀌었죠. 0.1, 리터당 0.1mm 이상, 그 다음에 4.0 이하라고 오늘 바뀌었습니다. 요거 우리 교재에도 있어요. 좀 보충 자료에 여기 바뀌었고, 그렇다면 요거는 청소한 후의 이야기예요. 청소한 후에 물을 관리하기 위한 기준치예요. 기준치. 자, 청소한 후에 저수지에 물을 채운 다음에 기준치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 더 볼 게 있어요. 하나 더 볼 거 뭐냐면 요거 일반 소독자. 일반 소독자 처음에 물을 공급하는 일반 소독자의 기준치. 이건 똑같아요. 안 바뀌었어요. 0.1, 0.4. 0.0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전에 하고 일반 사업자랑 우리랑 똑같이 돼버려서 전에 이게 없었단 말이에요. 0.1이. 그 다음에 0.4, 1.8. 이건 그대로예요. 일반 소독자는 일반 사업, 일반 수도 사업자의 소독 위생 정치는 평상시엔 0.1. 약간 오염됐을 때는 0.4. 결국은 우리 쪽으로 가면 똑같이 0.1 이상, 0.4 이하. 이렇게 구분하시라고 제가 하나 더 가져왔어요. 교재는 여러분 162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에요. 162페이지 한번 보세요. 162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162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165 상단 맨 위에 보죠.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여기는 안 나고 예, 여기는 없네요. 요거, 요 내용이에요. 수도 사업자는 요렇게 하고 상수도 사업자는 똑같아요, 결국. 우리하고, 그렇게 된다. 자, 그 다음에 교재 갈게요. 자, 라돈. 요 바뀐 거 요거 하나. 라돈. 아까 라돈이 얼마였죠? 200. 7가지 항목에서 라돈 맨 밑에 200이었죠. 요게 바뀌었어요. 언제? 4월 17일 날. 요거. 환경부 장관은 뭐라 그러냐면, 라돈, 실내 라돈 조사를 할 때, 뭐, 시도지시하게 몇 년마다? 5년마다 라돈 관리 계획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바뀌었어요. 네, 여기 있죠. 여기 있어요. 근데 오늘 배우니까 가져온 거예요. 환경부장 한번 볼게요. 환경부장관은 실내 라돈 조사를 실시, 작성 결과를 기초하여 건강 피해가 우려된 시도가 있는 경우 법에 따라서 위원회에 따라서 시도지사에게 5년마다 라돈 계획을 수립.
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게 바뀌었어요. 라돈 계획이. 이게 뭐예요? 폐암이 일으키잖아요. 폐암. 폐암. 방사선 물질이잖아요. 라돈이. 그래서 폐암 물질을 이게 한국이면 요번에 언제? 4월 17일 날 5년마다 계획 잡아라. 간단하게 보시죠. 몇 년? 몇 년? 5년. 누가? 환경부 장관하고 시도지사에게 5년마다 알아야. 자, 환경부 장관이 몇 자예요? 다섯 자. 시점 도지사 다섯 개. 그래서 5년 기억하세요. 자, 보시고 다시 한번 보시면 자, 보세요. 폼알데하드가 210, 라돈이 아까 200. 그죠? 그다음 벤젠이 30, 에틸벤젠 360, 톨루엔 1000, 자일렌 700, 스틸렌 300. 예. 뭐죠? 기억되죠? 한 번 더 볼게요. 자, 이제 문제 들어갑니다. 206페이지 문제. 자, 문제. 문제는 여기서 환경 쪽에서 문제 한 문제 나와요. 한 문제. 그 복합적으로 나오고 주관식으로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문제 구성하기 참 어렵긴 어렵지만 한번 보세요. 자, 증기소득은 몇 시간? 끓는 물은? 그렇죠. 왜요? 끓는 다음에 30분 더 증기 가야죠? 자, 증기소득은 소단에 공기를 빼고 1시간이나 몇 도? 100도지 당연히. 그죠? 1시간 100도이나. 수별소독 해야 된다. 까지. 무슨 소독? 수별소독까지 해야 된다. 아, 그렇죠. 요 정도. 그 다음에 또 하나. 끓는 물은 몇 도? 끓는 물은? 30분. 100도. 그죠? 구분 되죠? 그럼 몇 가지라고 해서 다섯 가지죠. 뭐예요? 소각.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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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광까지, 일광소독까지. 네. 다섯 가지 정도는 기억하시고, 그 중에 끓는 물하고 증기소독까지. 네. 자, 하시고, 간단히 보시면 다 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안에, 네, 뭐 안에 보시죠. 자, 이거. 그죠? 감염병 예방에 대해서 소독 횟수라 그랬죠? 분명히 소독 횟수 몇 번 한다 그랬어요? 세 번 한다 그랬죠? 그럼 몇 세대 나와야 돼요? 그렇죠. 자, 이렇게 놓으니까 헷갈리죠? 그렇죠. 그렇죠. 3개월이죠? 그렇죠. 6개월. 그러면 여기 300. 그죠? 그죠? 기억나세요? 300에 3회. 3회라면 1월에서 9월은 3회. 두 번, 예, 한 번에서 총 3회가 되는 거죠. 그렇게 기억하시라고요. 예, 뭐, 소독 횟수. 의무 관리 아닙니다. 의무 관리 아니에요. 그거 구분 못해요. 나중에 시험장 가면. 그 3회 거지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3회 거 생각하면, 아, 300세대구나. 300세대인데 3회는 어떻게 나누냐. 6개월에 한 번 할 자리 있고, 3개월에 한 번 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름엔 두 번 하지, 당연히. 겨울에는 한 번 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쵸? 근데 실무적으로 네 번 한다고요. 분기마다. 그렇게 한다. 왜? 해달라 그러니까. 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요거 이해하시죠? 자, 3회 300세대. 여름엔 두 번. 겨울에는 한 번. 6개월에 한 번. 그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요거는 될 것 같아요. 자, 300세대 비교 숫자 한번 볼게요. 여러분 교재에 제가 나눠드린 건데, 300세대 규제. 자, 한번 쭉 보세요. 그냥 눈을 한번 쭉 보셔서, 아, 300세대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 배웠어요. 배웠는데, 아, 300세대 이런 거 있겠구나. 한번 쭉 보자고요. 자, 300세대인데, 공구는 300세대 이상으로 나눠져요. 109, 209, 309 나가는 저 300세대 이상 기본. 그 다음에 도시형 생활주택은 뭐예요? 300세대 미만이에요. 도시형 생활주택 뭐? 300세대 미만에 뭐? 국민, 주택, 규모 85 나와야죠. 그 다음에 공동관리는? 공동관리 기본적으로 1500세대인데 그 옆 짜투리에 뭐가 있을 때 의무관리하고 300세대가 있을 때 가능하다 그랬죠. 아, 그렇게 보고 관리사무소장 경력은 어떨 때? 자, 어떨 때? 3년 경력이 해야 뭐예요? 소가 되는 거죠. 소. 저기 사가 되는 거죠. 그때 보면 50세대, 500세대. 그죠? 그다음에 오피스 저기 그 복합상가. 복합 똑같죠. 500세대 300, 요거 300이에요. 기억나시죠? 한번 생각을 쭉 돌아가야 돼요. 그 다음에 임대관리 등록금은 300, 300호.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의 위탁은 300세대 이상일 때는 뭐 해야 돼요? 자치관리나 뭐 해야 되죠? 위탁관리 해야 된다. 의무사항이에요. 강제.
임대사업자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할 때는 뭐 위탁이나 사실은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입대 회의는 몇 세대? 입대 회의는 20세대 이상일 때 구성할 수 있죠. 그건 임의 규정이에요. 자, 그 다음에 감사인의 해계 감사. 보세요. 감사인의 해계 감사. 300세대 이상의 관리 공동주택에는 안 할 수도 있죠. 해계 감사를. 어떨 때? 주민의, 입주자의, 소유자 아니에요. 입주자 등의 3분의 1을 동의받으면 안 해도 된다. 요거, 이거 굉장히 나오는 질문이 쭉 가로시 나왔었죠. 3분의 2가. 요게 이제 질문으로 들어와요. 이제 여러분들. 그러면 딱 보고 딱 찍어야 돼. 아, 감사인은 300세 이상에는 3분의 1 안 해도 되는구나. 딱 나와야죠. 반드시 1년에 한번 해야 되는 거를. 그 다음에 장기수선 수립은 300세대 이상에게 공동주택에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소음 저감 수립은 300m 이나. 요거는 크게 어쨌든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가져온 겁니다. 자, 또 하나. 자, 안내 표지판 기억나시죠? 300세대 이상에는 안내 표지판 하죠? 그죠? 그 다음에 주민공동시설은? 주민공동 300세대 이상 기본 뭐예요? 100, 150, 300, 500 나와야죠. 자, 150은 뭐예요? 주민. 주민 뭐예요? 운동이에요? 공동이에요? 공동시설. 기본적 100세대 이상 주민 공동부터 들어가죠. 그러고 나서 150은 뭐예요? 경로당 어린놀이터. 300은 경어어. 그 다음에 뭐예요? 주민운동시설 자금도서까지. 요것도 질문 가로놓기 나옵니다. 기억 한번 하세요. 그 다음 안전관리. 시행. 안전관리공사에다 전기안전관리를 대행하는데 안전관리공사에다 하느냐 대행업체에 하느냐에 따라서 구분이 되죠. 수용설비가 1000km 미만인 경우 가능하고 발전기 300km 미만인 경우에 비상 500km 미만인 경우에 그 다음에 태양은 1000km 미만인 경우에는 누구한테 안전공사나 대행업체 큰 대행사업체에다가 위탁할 수 있다. 의약이죠. 그 다음 소방안전관리 보조사업자 300세대 이상인 경우에, 그죠? 그래서 300세대마다 하는 거죠. 600세대는 한 명만 있으면 되죠. 선임자 한 명에 보조자 한 명. 다시 한 번. 300세대마다 아파트만 해당됩니다. 그 다음 승용 승각이 한번 보죠. 6층 이상인 경우, 공동주택에는 승용 승각기를 설치하고, 6층인데 거실 바닥이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뭐 한 개소일 때는 직통계단할 때 설치 하나 된다. 뭐를? 수경 승강기를 다시 한번 쭉 보시고 소독 실시 뭐예요? 금방 300세대죠? 소독 세대 300세대 이상 3 1년에 3회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신축 또 나오네요. 300 뭐 있어요? 여기서 스틸렌 300 있잖아요. 스틸렌 그죠? 보시죠. 포름 알데하이드가 210 톨루엔 1000 자일렌 700 라돈 얼마? 200. 아까 라돈 몇 년? 환경부장관하고 시도지사가 몇 년? 5년. 벤젠 30. 에틸벤젠 360. 스틸렌 300. 눈에 보이죠? 이제 또 나올 겁니다. 한번 보시죠. 자, 이제 문제로 갑니다. 자, 종류. 아, 이거는 옛날 문제예요. 옛날. CO죠, CO. 연탄가스. 헤모글로빈 떨어지는 거, 산소. 이건 옛날 문제입니다. 없어요, 문제가. 예, 네, 일산화탄소. 옛날 문제예요. 자, 요것도 마찬가지. 크롬하고 수은하면 뭐예요? 납이죠, 납, 비뇨. 납. 이건 옛날 문제예요, 옛날. 나올 게 없어요. 자, 감염병 예방 소독에 관련 내용이다. 용어를 쓰세요. 뭐예요? 다섯 가지. 뭐? 소각. 첫 번째 소각. 그 다음에 뭐? 예? 네? 예, 네, 증기소독. 끓는 소독. 약물 소독. 일광 소독.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 하나 써야 돼요. 근데 이게 질문으로 나온다니까? 하나의 질문으로 나와요. 소독에는 다섯 가지가 요걸 쓴다. 그런데 다른 걸 넣는다고요. 그러면 틀리죠. 틀린 질문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 근데 이걸 찾으셔야 되는 거지. 여기는 그렇게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질문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 하나라. 아니면 가로넣기. 자, 다시 한번 소각, 증기소독, 끓는 소독, 약물소독, 일과소독 다섯 가지가 해당된다. 질문 나오면은 OX 맞춰야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신축, 실내 공기에 대한 숫자. 7가지 나오겠죠? 아, 아니네, 여기는.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가 몇 개소? 100세대
경우에는 몇 개소? 세 개소. 그죠? 세 개소에서 몇 세대가 취득할 때마다? 100세대 추경할 때마다 몇 개를? 한 개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측정치가 나오겠죠. 권고 기준이에요. 권고 기준이 나오겠죠. 자, 실내공개 한번 봅시다. 이게 지문으로 나온 거예요. 만들어 본 거예요. 조합해서. 자, 한번 보세요. 맞는지.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 측정 항목은 몇 가지라고 했어요? 일곱 가지죠. 한번 보시죠. 포름알데히드 얼마? 210. 벤젠 30. 톨루엔 토탈 1000. 에틸벤젠 360. 자일렌 700. 스틸렌 300. 하나 빠졌잖아요. 라돈 200. 그죠? 아, 있네, 있네. 아, 포말데이드가 210이고 라돈이 하나 빠졌죠? 그럼 이 질문 틀린 거겠죠? 일곱 가지잖아. 근데 여섯 가지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가지인가?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가지. 라돈 건 여덟 가지. 3번? 네, 3번. 자, 보시죠. 실내 공기 측정기 할 때 100세대는 몇 개소? 아, 3개소. 그 다음에 한 개를 측정할 때 100세대마다 3개소를 측정할 때 100세대마다 한 개. 요거지 맞는데 얘가 3개소네. 그죠? 얘가 틀렸네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이거를 측정한 사람은 어떻게 시장구청장에게 지출하고 뭐예요? 7일짜리 게시하죠. 그다음 60일간 보죠. 실내 공기 측정 결과 주민이 입주 전 7일 그다음에 60일간 관리사무소나 게시판에다가 잘 보이는 곳에 공고한다. 그다음 톨루에는 1000 그죠? 마이크로 이상 이하 됐습니다. 그러면 얘가 사실은 얘가 하나 놔두면 더 들어가야 되죠. 그죠? 1번 원래는 틀리죠.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애매해요. 그래서 그게 애매하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법집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건 주관 해석이잖아요. 저 같으면 이거 틀렸다 질문하죠. 왜 라돈도 있는데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애매해지기 때문에 법집은 그대로 간단 말이에요. 그대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본서를 많이 보셔야 돼요. 법집은 그대로 가기 때문에. 자, 3개소 100세 3개소죠. 1개 추정. 자, 네모 안에 알맞는 거. 자, 보세요. 측정 기간은 며칠? 7일 전까지 시, 도시다, 구청은 말한다. 누가? 그걸 한 사람이. 그 다음에 입주할 때 며칠까지? 7일 전까지 며칠? 60일간 결과를 공개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인터넷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실내 측정 물질입니다. 네모 안에 숫자를 쓰세요. 뭐가 들어가나요? 자일렌 맞아요? 자, 포말데이드 얼마? 210. 벤젠 30. 톨루엔 1000. 에틸벤젠 360. 얘가 30이니까 하나 더 두면 되죠. 360. 그 다음에 자일렌 700. 스틸렌 300. 라돈 210. 그죠? 뭐가? 잠깐만요. 자, 교재를 하죠. 저거 돌아갈 때까지. 자, 어디죠? 자, 11페이지. 11페이지 11번, 12번은 풀지 마세요. 안 하셔도 돼요. 아, 11, 12, 13까지. 13까지는 안 하셔도 돼요. 그 다음 14번.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역 니은의 용어를 쓰세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사용자는 어디다가 소음을 알리죠? 이게 개정된 거예요? 관리주체. 이거 개정된 거예요. 여러분 보면 질문을 알기 때문에 제가 안 넣은. 자, 다시 한번 봅니다.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피해를 입은 입주자와 사용자는 누구에게? 관리주체에게 뭐를 층간소음 발생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발생을 중단하고 차음 조치를 권고할 수 있죠. 관리주체가. 또 관리주체는 그런 조치에 불구하고 층간소음이 계속 발생될 때에는 어디다가 입주자는 누구한테? 두 사람한테.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지문을 알 수 있죠? 네, 이렇게 바뀌었어요. 자, 여기 바뀌었죠? 자, 15번. 층간소음 기준이죠? 아까 보셨죠? 뭐?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기준이에요? 자, 기준. 자, 뭐요? 직접 층정소음하고 공기전자 소음이죠? 자, 직접은 1분 등가소음하고 최고 소음 등가 57, 기준 43, 45, 마이너스 5 하면 38, 52, 40. 맞죠? 여기 어디 간다고요? 아까 얘기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어떻게 신청을 할 수 있다. 보시면 되죠. 자, 16번. 소음 방지 대책 수립에 관한 기준이다. 순서대로 쓰세요. 자, 누구죠? 처음에 사업 주체죠. 사업 주체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 얼마? 얼마? 65dB 미만이 되도록. 65dB 이상인 경우에는 뭐요? 방음벽, 수림대, 방음시설을 해야 되죠. 그죠? 하고 65dB 미만이 되도록 수립을 수립해야 된다. 다만 언제는? 다만 몇 층 이상 있는 공동주택에는? 6층 이상에는 다음에 두 가지에 있는 해당하지 않는다. 본문을 보시면 세대 안에 문을 닫은 상태에서 거실 안 측정 소음도 얼마 데시벨 이하? 45dB 이하고, 또 하나는 공동주택 세대 안에 건축법 시행에 따라서 환기 설비를 갖춘 경우에는 위에 게 적용되지 않는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7번. 17번 보면 경계벽에 대한 기준이죠? 경계벽. 자, 경계벽 그냥 숫자 나와야 되죠? 얼마 나와야 돼? 20, 15, 12 딱 나와야죠? 그죠? 자, 경계벽에 대한 뭐예요? 자, 경계벽 내야 구조로 해야 되는데, 보시면 1번, 철근 콘크리터. 철근 콘크리터 조, 철골, 철근 콘크리터 조로서 두께가 포함이에요? 포함? 미장 포함이에요? 15cm? 20cm? 12cm? 몇 cm? 몇 cm예요? 1번. 15cm죠? 자, 2번. 묵은 콘크리터, 콘크리터 블록조, 벽돌조, 속조로 두께는 얼마? 20cm.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죠? 12cm는 뭐예요? PC판넬. 그죠? 네. PC는 12cm. 자, 그 다음에 18번. 자, 18번은 문제 딱 나오면 자, 어린이놀이터, 의료시설, 유치원, 어린이집, 경로당이 몇 개예요? 다섯 개죠. 그 수평거리 얼마? 50m. 50m까지 떨어지고, 그 다음에 반. 25m죠. 20m, 25m예요. 25죠? 오타났죠? 25m 이상 떨어진 곳에는 제외한다. 뭐 충전소라든가 석유 판매소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한번 볼게요. 어린이터, 의료시설, 유치원, 어린이집, 경로당에는 위험 대상물로부터 50m. 석유 판매소나 가스 충전소는 25m 정도 떨어지면 된다. 20 아니에요. 25입니다. 자, 19번 볼게요. 층간바닥 구조에 대한 내용이다. 나오네요. 콘크리트, 층간바닥이요. 요번에 이게, 여기 좀 보세요. 요번에 이게 예상 문제 될 수 있어요. 왜냐면, 그 위에 20, 15가 나왔단 말이에요. 요번에 층간구조 여기 나올 수 있어요. 요번에. 자, 보시면 다시 한번 정확히 보세요. 층간바닥 구조에 대한 설명이에요. 콘크리트 슬래버가 몇 미리? 210mm. 그죠? 210mm. 라멘은 150mm 이상이 기본이죠. 층간바닥 구조가. 소음 때문에 그렇죠. 그랬더니 경량은 얼마예요? 58. 중량은 50dB입니다. 그죠? 50dB. 자, 여러분 교재 여기 나왔나 모르겠네요. 앞에 볼까요? 여기 보면 이따 제가 PT를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너 찾으려니 그러네요. 자, 요 정도 보시고, 여기서 밑에 단서조항이 또 있어요. 단서조항이. 예, 그거 이따 한번 볼게요. 그 다음 20번.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소음의 측정 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게 우리 교재 그대로 있는 내용입니다. 바람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방풍망을 설치해야 한다. 바람이 없는 경우에 측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손으로 송이를 잡고 측정할 때는 몸으로부터 몇 센치? 50cm예요. 50cm 이상 떨어져야 하는데 여기 60cm 나왔습니다. 그다음 측정 지점에서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소음으로부터 1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측정해야 한다. 그다음에 5번 측정점은 피해자 측 부지 경계선 층 소음도가 높은 곳을 피해서 1.2m, 1.5m 높은 곳에서 해야 된다. 이거는 옛날에 기출 문제라 한번 가져왔습니다. 그다음 21번 아까 먹는 물 수질 기준입니다. 일반 세계에는 1000CFU 넘지 말 것. 그 다음에 총대장균은 100mm 이상 검출되지 말아야 될 것. 잔류염소는 3mg 넘지 말아야 할 것. 탁도는 기본 1. 상수도 단 0.5죠? 그죠? 바뀌었죠? 탁도는 1NTU고 넘지 말아야 할 것. 다만, 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하는 마을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전용 상수도에는 0.5를 넘지 말아야 된다. 그 다음에 농도는 수소 농도는 5.8에서 8.5 이하로 해야 된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22번 일반 수도 소독에 대한 가로 안에 숫자를 쓰세요. 수도 꼭지 먹는 물 잔류염소는 얼마? 0.1 그리고 오염됐을 때 얼마? 0.4 그죠? 그리고 나서 잘 보세요. 여기 저 보세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청소를 해서 이분들이 이렇게 관리를 했는데 이 물을 우리가 그대로 가져와서 청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청소를 하면 기준이 뭐라고요? 염료 똑같다고. 얘하고. 전에는 0.4만 나왔는데 지금 바뀌었다고. 0.1, 0.4. 그 다음에 바뀌었다고. 4. 4. 0.4가 4. 이렇게 하고 2-5 안전관리는 조금 쉬었다 10분 있다가 안전관리 다시 진행하는 걸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